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읽어봤고요. 2007년인가 2017년에 나온 그 녹음된 소리라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. 들어봤는데 이 문제를 접하시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것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국방부 우리 방위를 책임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북한 위협에 맞서서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방부에서도 여기에 완전히 귀를 닫고 있진 않았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. 팩트예요.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 그 나는 것을 어떤 소리인지 저도 한번 듣고 다음에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국방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리고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를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의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. 만약에 우리 지금 이 뭐 저 우리 팔 밑으로 옛날에 발견했던 그런 땅굴들이 북한의 땅굴들이 정말 더 깊게 파여져서 있다면 그건 큰일이겠죠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팩트다. 지금 뭐 하마스에서 그 땅굴을 뭐 파서 작전에 이용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우리 외신을 통해서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면 그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. 방송과 남신학불 탐사대 운영자입니다. 정책을 보니까 그중에 뭐 세세하게 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 중에서 안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 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여쭙고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냈는데 아직 안 보신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됐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유를 위한 그 투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또 5.18 칼텔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안보 분야인데 안보 분야 중에서도 북한의 남침용 땅굴입니다. 제가 10년 동안 민간탐사대에 합류하면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촬영을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지금 북한의 그 움직임을 저희가 감지를 하고 포착을 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정부나 군이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상당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알고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가가오 공명선거 대한당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외쳐준다면은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 건의 또 생각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.